끊어 있게 하라는 얘기네요. A. 누가 더? He has.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Where니까? 삼형식이죠. 그렇습니까? 그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다? 그의 차고 안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형식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습니까? Smelly tried lost also food the batch. 또 배치는 도대체 어디야? 잠시만요. 30초만 주세요. 그러면 혜민아, this하고 this의 차이점 좀 얘기해줘. 디스가 한 개고 디즈가 여러 개 아닌가? 이렇게 말한 거 맞지? 잘 안 들렸어. 저번에 아까 시험에서 틀렸던 거 똑같이 또 틀리는 거 왜일 것 같아? 나 열 살이 안 보여도 안 돼. 아니 그거 맨날 어려운 거 같아. 이거 뭘까? 혹시? 투 윈 더 콘테스트의 네 가지 뜻은 뭐야? 2미터. 고쳐오세요. 자,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Dead boat. Dead boat. 어떤 질문? What? What이야 이게? What? 아, who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y?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내면 안 돼. 그렇습니까? 여기에 미가 받은 사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 birthday present가 주어진 물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형식. 그니까 단순히 whom과 what이 왔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라 했어. 예를 들어서 뭐 dead가 2번과 비교되는 게 dead made me me라고 하면서 아 이랬었네. me 아까 뭐 아까 made me a That made me a good guy. 한 뭐 뜻이야? 아빠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아빠의 어떤 아빠가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똑같이 whom과 what이 왔지만 얘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 그렇죠. 5형식이죠. 왜냐하면 so I am a good guy thanks to my dad니까. 그렇습니까? 이 속에는 I am a good guy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5형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받은 사람과 주어진 물건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받은 사람과 주어진 물건이 왔다면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이 동사를 보고? 수여 동사라고 한다. 뭐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식이 되는 거다. 오케이. 다음에 읽기랑 프린트 밖에. 아, 다음에 프린트지. 혜민이 프린트 내가 줬나? 저 밖에 한번 나가봐요. 네 프린트 있는지. 88.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3번 누가 더? You are going. 그렇죠? 너는 가는 중인 거죠? Going to. 누가 다의 의미를 뭔지 모르세요? You are going to meet. 그다음 어떤 질문? Whom. 그래서 3형식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촌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4번 누가 더? 토니 패스트. 어떤 질문? 어떤 질문? 그 다음에 해석해 봤더니 토니가 뭐 했대요? 패스 했대죠.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동물. 그래서 내가 미가 받은 사람이고 더블이 주어진 물건이죠. 그래서 자형식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I was the ball은 아니죠. 나는 공이었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형식이 아닌 걸 확인했어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5번 I 누가 뭐 했다? I가 플레이한다. What? 그 다음에 어떤 질문? How open? 얼마나 자주? 주말마다. 그래서 on weekends는 당연히 every weekend로 바꿨을 수 있죠. 난 주말마다 테이스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은 몇 형식이다? 3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Okay, he has a car in his garage는 승빈아? His car. His car? I am. His car. Is head. So, 여기에 in이 사라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자, in을 알려봐요. 응. in이 왜 사라졌어요? 왜 사라져야 되죠? 아까는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이제는 뭐에 대한 대답을 바꿔야 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at Bob Near Birthday Present는 지민이 어 Birthday Present 그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뭘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선물이 구입되어졌다란 표현은 It was bought. 그 다음에 받은 사람 For me. 나를 위해서 구입됐죠. 그 다음에 산 사람 By dad.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은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잠깐만요. 테니스 Is played on weekend, 그렇죠. on weekends by me. 테니스가 플레이 되어진다. 주말마다 나에 대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라. 그렇죠. 그래서 may I 몇 종 세트? 그래서 뭐랑 뭐? may I? can I? could I? 어떨 때 쓴다? 제가 그렇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허락받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May I ask you a question? 하면 되겠죠.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해도 될까요? 형식 전환하면 승빈아 어떻게 되겠다? 형식 전환하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일단 말로 설명해 볼까요? You랑 a question 그럼 어떻게 된다? May I ask a question of you? 그렇죠. May I ask a question of you?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제니 제니 often wrote him long emails 의 뜻은?
그에게 뭘 썼대요? 그렇죠. 제니는 자주 그에게 긴 이메일을 썼다. 그래서 제니가 썼는데 받은 사람은 him. 그 다음에 써서 준 물건은 물건 아니지만 어쨌든 써서 준 것은 long emails니까 계속해서 1번, 4번 계속해서 사용식 문장 만들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 그렇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그녀의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보여주는 행동을 했고 그 보여주는 것을 받은 사람은 us고 그 다음에 보여주어진 어떤 것은 her old photos니까 계속해서 사형식 만들고 있고요. 다 같이 the made me a dress. The 디자이너가 made 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것을 받은 사람은 me고 그래서 만들어서 주어진 물건은 a dress. 계속해서 사형식. 자, 그 다음에 그의 팬들은 그에게 팬레터를 보냈다. 누가다? 팬스가 뭐했다? 센트했다. whom? him. what? fan letters. 됐습니까? L-E-T-T-E-R-S. his fans sent him fan letters. 그 다음에 누가다? 더 거리? 했을 때 했죠. whom? me. what? many questions. E-S-T-I-O-N-S 계속해서 누가 뭐 했다? 닉이 made 했죠? whom? his sister. his sister what? cookies. sister cookies.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she가 showed 했죠? whom? us what? her new bag. 뭐 프라다인가? 구찌인가? 맞습니까? Okay, she showed us her new bag. Okay,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지민아, his fans sent him fan letters를 수동태로 바꾸면 fan letters were sent to him by his fans.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몇 형식이니까 사형식이니까요. 그렇죠? 하나 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나 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럼 그 버전은 뭐다? He was sent fan letters by his fans.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가 받았답니다. 이게 he was sent. He was sent를 그가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전혀 엉뚱한 뜻이 되어버려요. He was sent. 그가 받았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수동태 배운 김에 문장의 형식과 연결해서 확실하게 익히면 좋겠지요. He was sent. 그는 받았어요. Fan letters를 Fan letters were sent. Fan letter가 발송됐습니다. 그에게 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니 Many questions was were asked 뭐라고? Me by the girl. Okay, many questions, curious, were asked to me by the girl. Okay, 또 다른 버전 가능한가요? 네. 뭐가 가능하죠? I was asked many questions by the 뭐? Of the girl이야? By the of the girl 하지 왜? 질문 받은 사람 the girl로 만들지 왜? 질문 한 사람이 the girl입니다. 오케이. 놓치셨겠지만 뭐가 틀렸죠 지금? 그렇죠? I was asked many questions by the girl. Many questions were asked me by the girl. 어디가 틀렸나요? 몰라요? 그렇죠. 당연히 of me지. 똥강아지야. 왜요? 에? 왜냐고?
왜냐고? 알았어, 왜냐고? 아, 한참 가야 되네. 얘는 왜 나타났을까? 뭐? 왜 나타났어요? 받은 사람이 힘이니까. 네. 어? 그러면. 네. 어, 여기 오브미는 왜 나타났을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나니까. 네. 어, 되게 뭐라 그럴까? 왜요? 다음번 또 물어봤을 때 모르면 딱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얘는 왜 세모했지? 그렇죠. 얘는 하나밖에 안 되죠. 다 같이 해볼까요? His sister was made cookies by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닉에 의해서 시스터가 뭐 됐어? 만들어졌죠? 방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시스터 만들었나봐. 그쵸?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만한 물건은 뭐야? 쿠키즈.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니가 뭐, 니기 뭐 창조주 신이냐? 아니요. 그래서 뭐? 쿠키즈. 쿠키즈. were made for his sister by Nick. 됐습니까? 니기 막 방에서 오 그래. 신중함 하나. 응? 얼떨떨 뭐야 어리버리함은 조금만 해야지. 어 엎질렀다.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거 많던데. 지신이 지민이를 만들 때. 아 그래요? 뭐 못 봤어요? 못 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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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녀석 어느 버전부터 할까? 4번은. 헐 뉴 백 물건부터 헐 뉴 백 워즈 쇼드 쇼온 투 어스 바이 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버전? 위 워 위 워즈야? 쇼드 헐 뉴 백 바이 헐 어? We were showed 우리가 본 게 아닙니다. 누군가 보여줬고 그걸 수동태로 당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보여짐 당했다? 뭐 어색하네. 우리말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수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수동태 문장들을 해석하면 매우 어색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사과나무 세 그루를 키운다 하네요. 누가 다? We가 grow 하네요. We grow three apple trees 하면 되겠죠. We grow three apple trees. 몇 형식? 3형식이죠. 됐습니까? 오래간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해볼까? How many trees do you grow? 계속 물으면 how many 하고 이거 통째로 덩어리 취급하라 그랬어. How many apple trees do you gr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대요. 누가 다? He가 gave 했다. 어떤 질문? Her. 어떤 질문? A diamond ring. The ring. Okay. He gave her diamond ring. 왜 줬을까? Okay. 결혼하자고? Will you marry me? 이랬겠죠. 그러니까. Okay. 자, 그 다음에 형식 전환입니다. 뭐 다 했던 거. 1학년 다 했던 거.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라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바르게 고쳐볼까요? Please. Get some water for me. 그러니까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 라는 표현입니다. Get이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Get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잘 봐야 되고요. 뭐 봤더니 문장을 끊어있게 봤더니 Get A, B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냐?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사형식인데 얘를 B를 갖다 준다. Get B. A에게 for A. 2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네? 2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비슷한 뜻인데 A에게 B를 데리고 가다라 표현 bring A, B고 얘는 bring B to A도 하고 for A도 합니다.
근데 원래 문법책에는 2라고 하는데 요새 4를 쓰는 게 많이 보이더군요. 어쨌든 문법책에 2니까 여러분들 일단 2로 알아두세요. B를 A에게 갖다 줘. Bring B to A. 됐습니까? 물건이고요. 사람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뒤로 갔을 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무조건 뭐 봤는데 여기에 뭐 계신데 여기에 2가 왜 있냐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받는 사람 앞에 됐습니까? 받는 사람 앞에 맞는 전치사가 있는지 보라 그랬지. 뭐 여성용 모자 이런 거 A hat for women 이었죠. 그렇죠? 뭐 A hat for women을 그녀에게 줬다. 뭐 I gave a hat for women to her 하면 틀린 게 없어. 됐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women 앞에 있는 for를 시비 걸고 여기 to 써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받는 사람이 뭔 소리 하냐 이런 표정인데요. 또 보여줘야 돼? I gave a hat for okay. 내가 줬는데 그렇죠? 아 이거 틀렸습니다. to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면 돼? 야 얘는 이거 하는 거야 바보야. 됐습니까? 어떤 모자를 줬단 말이야? 여성용 모자를 줬다고. 여자가 받았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받은 사람 앞에 to her 했으니까 아무 틀린 데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뭐 give 뒤에 뭐 4가 있으면 틀렸다 2가 와야 된다 그거는 똑바로 해석이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받는 사람 앞에 우리가 배운 2 써야 될지 4를 써야 될지 of를 써야 될지 배웠던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May I 왜 안 읽어? Ask a favor of you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2학년 때 벌써 다 지나간 대화 파트에 나왔죠. 됐습니까? 네, ask a favor of you. 당신에게 뭐 해도 될까요? 제가 뭔가 좀 부탁을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I ask a favor of you. 내가 너에게 부탁 좀 해도 될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My uncle sent a Christmas present to me. 받은 사람이 나누고 send라는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받는 사람 앞엔 to가 와야지 for가 오면 안 되겠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He teaches whom, them, what, music. 그가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 그럼 he teaches music to th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가 made 했죠. whom, 미라, what, a dress. 그녀가 미라에게 드레스 만들었다 라는 표현. 같은 표현은 뭐다? She made a dress for 미라. 됐습니까? 미라를 위해서 드레스를 만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프레드가 뭐 했습니까? Asked 했죠. Whom, what, my address. 프레드가 나에게 나의 주소를 물어봤다. 같은 표현은 뭐다? Fred asked my address of me. 나에게 나의 주소를 물어봤다. 왜 물어봤을까? 오케이. 찾아서 뭐 하려고? 그렇죠. 됐습니까? 뭐, 편지 쓰려고 그랬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예? 아, 예. 그거 해야죠. 그래서 address는 주소란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던가요? 그렇죠.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죠. 오케이. 핑.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 다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서 바로 가고 있습니다. Josh's sister bought a red hat for him. 그 다음에 Kate lent her earphones to me. 그 다음 민수 made a paper airplane for his brother for 그 다음 he sometimes asks funny questions of his classmates 하면 되겠죠. of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케빈이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시제가 딱 봐도 그러니까 누가 다? 케빈 showed his photos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에게 간식을 좀 사주었다. She
boat, some snacks for us. 하면 되겠죠. She bought some snacks for us. 그래서 buy니까 받는 사람 앞에 for, show니까 받는 사람 앞에 to를 썼다. 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5형식입니다. 세 가지 구조.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so, A is B.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그 다음에 want A to do. A가 뭐 하기를 원한다. so, 내 말을 들었다면 A가 뭐뭐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구조.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란 말은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 뭐 목적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목적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5-1 됐습니까?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5-2 형용사 부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라는 표현하는 to 부정사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recall what? our cat what? kitty so? Our cat is kitty. 신박하네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문법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긋고 5-1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더? My brother가 told 했죠. Whom? Me. What? To study harder. 엄마가 나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밑줄 긋는 부분은 뭐? To study harder죠. 맞죠? 아닙니까? 목적격 부호 to 부정사죠. 그래서 뭐 5-3의 A죠. So 내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So I studied harder.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Rainy days가 make 한다. Whom? Me. 어떤? Sad. So? I am sad because of rainy days. 나는 비 내리는 날 때문에 어떻다? 슬프다. I am sad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 부분이고 그래서 5-2죠. sad가 명사였나요? 오케이. 그러면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진 그렇죠. 우리의 고양이가 불린다. What? Kitty라고 생기죠? By us. 우리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안 틀렸으면 땡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I told to study harder by my mother. 그래서 위에 문장은 엄마가 말했죠. 저 밑에 문장은 누가 말했어? 내가 말했네요.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해야지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I was told는 절대로 내가 말했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내가 말하는 걸 당했어. 내가 들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죠. I was told to study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뭐 플러스 pp,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승민이 차례네. I am made sad by rainy days. 안 되겠죠. I'm made sad. 내가 만든다가 아닙니다. 내가 되어진다. 내가 슬퍼진다. I am made sad. 됐습니까? 내가 슬퍼진다. 슬프게 되어진다. 행위자 by rainy days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누가 다? She wants whom? Her son. Her son이 해야 할 행동. To win the game.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시합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My little brother가 made whom? Me.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당연히 angry. So? I was angry because of my brother. 됐습니까?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so I was angry because of my brother. 나의 brother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My brother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래서 1번은 B의 1번은 5-3. 3-3의 A고 2번은 5-2.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Peter asked. 예. 어떤 질문? Whom in Jane. 그 다음에 바르게 거치면 To sing with him on the stage. 근데 피터가 뭐 했다? 물어봤다. 누구한테? 제인한테. 무엇을 물어봤어? 그와 함께 무대에서 노래하는지 물어봤죠. 그렇죠, 제인. 피터가 제인한테 그 사람하고 같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 입니까? 오케이. 자, ask의 뜻도 물어보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5-3의 A죠. 그렇죠? 그러면 ask A to do고요. ask A to do에서 ask의 뜻은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피터가 제인에게 요청했다. To sing with Peter. 피터와 함께 노래하자고. 본인과 함께 노래하자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자고. Shall we sing a s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5-2 몇인지 알아 그랬네. 오케이, 칼질합니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친절한 이웃으로. 뭐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 영화가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상태로 뭐 했다? 만들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더 무비가 made whom 어떤 excited.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당장 시작하라 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시제 과거니까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그 다음에 누가 너는 어떻게 어떻게 누구를 나를 뭐라고 거짓말장이라고 뭐 할 수가 있니? 부를 수가 있니? 어떻게 넌 부를 수 있니? Call me a liar. How can you call me a li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think him a kind neighbor는 5-1이니까 So he is a kind neighbor. 목적어 뭐가 명사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The movie made us excited는 5-2이니까 So made 쳐다봤죠? So we were excited thanks to the movie, because of the movie. 그 다음 계속해서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는 5-3의 A니까 So 내가 그녀의 아,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So they started at once.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can you call me a liar는 5-1이니까 I am not a liar. 난 거짓말장이 아닌데 어떻게 된 나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의 아 그는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신다. 누가 다? He가 keeps 하죠. What? His body healthy. He keeps his body healthy. 그래서 5-2 1이야 2야 3이야 5-2 new keep a healthy의 뜻이 healthy의 뜻이
어찌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부사죠? 그쵸? 부사죠? 어찌죠? 아니요. 없어. 헬스는 뭐야? 영사. 그럼 무슨 시야? 영사. 그럼 헬띠는? 영사. 뜻이 뭔데? 어 여기 건강하게네. 이거 틀렸네. 헬시가 아니고 뭐 써야 돼? 헬딜리 써야 되지. 그치? He keeps his body health, 건강한 헬시. 건강하게 헬시리. 그렇잖아. 너 행복하게 보이면 you look happily잖아. 아니야? 공, 아니 참, 너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한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피리인데 그럼 너는 그 행복하게 보인다는 you look happil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닌데? So his body is healthy. So his body is healthy. So his body is healthy.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5-2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용히 하라는 것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딱 봐도 시제가 과거니까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Our teacher가 뭐 하셨냐면 told 했는데 us에게 to be quiet 하라 이런 것을 했습니까? 그래서 5-3에 A죠. Tell A to do.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so we were quiet.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조용했다. 됐습니까?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so we were quiet. 근데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그쵸?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하면, so we were loud. 아니에요? 시끄러졌죠. 그쵸? 선생님 조용하라 그러면 더 말 안 듣지 않은데.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진짜? 대단한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보래요. 누가 다? Turn his mommy made 했다. 여기까지는 Tom의 엄마가 만들었다가 될 수도 있어. 하여튼 made 했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whom, him, what, what is fit. 그리고 해석해봤더니 이런 구조죠. 그렇죠. 어떤 made 뒤에 어떤 사람이 나왔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얘 뜻은 뭐가 되고 시켰다. 그래서 톰 터니의 엄마가 시켰다. 누구한테? him한테. what his feet 하라. 야 발 좀 씻어라 이놈 새끼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로 했겠어? 뭐로 발 뭐 말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Tony's mom이 뭐 했다? told 했겠죠. 누구한테? 힘한테 무엇을 그렇죠 told him what is his feet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told인데 무슨 what이야 to what이지 어? 사역동사 아니잖아 말로 했더니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렇죠 그래서 to 없애고 예식이야 발 좀 씻으라 내가 말했잖아가 아니고 시켰잖아 이러겠죠 엄마 화났으니까 어 이불 꾹 닦고 발 씻으라 말했잖아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가 없어졌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위가 쏘 했죠 봤어요 뭘 봤어요 어맨은 맨인데 어맨이 뭐한 점프 인투 더 리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얼른 보내요 어? 잘가 하면 돼? We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했잖아. 얼른 뭐 해야 돼? 전화 뭐 아이 위험하니까 112에 전화해. 아 112가 아니다. 119에 전화해야지. 낚싯대로 나가요. 헛소리하지 말고 119 전화하세요. 그래서 뭐 또 뛰어든다 막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뛰어든다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dad가 head 했죠 여기까지는 나의 아빠가 갖고 있었다 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계속해서 문장의 구조를 봤더니 사람이 뜩 나오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뜻은 시켰단 거죠. 아빠가 나한테 시켰다. 됐습니까? 뭐 하라고 시켰대요? 물 좀. 그렇죠. 물을, 물의 목숨을 구하라고. 그렇죠. 물 줘라. 물 좀 이렇게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어, 개성 모아라. 물을 지키고 있어. 어, save 에너지가 뭐야? save money는 뭐고? save money 뭔데? 어, 물 좀 절약하라고 시켰대요. 됐습니까? 뭐 물을 구해와 구해오기는. 어, get some water야? 어, 물 좀 아껴 쓰라고. save에 여러 가지 또 해야 돼요. 아니요. 어, save me 한 뭐야? 구했죠. 어, 목숨을 구하다고. save money 하면. 저러고 있습니까? 내가 환장하러 오르시라니까 내가. 어? 돈을 절약하는 거지. 돈의 목숨을 구하는. save 구하다는. 자 그래. 어, 구하다. 그래, 구하다란 말이 있는데 이게 목숨을 구하다 할 때 구하다하고 어?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다 할 때 구하다는 다른 구하다야. 목숨을 구하다 할 때 구하다라는 말하고 어? 어? 돈을 구하다, 도움을 구하다 할 때 구하다는 다른 구하다라고요. 네. 아. 그 다음에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하면 되겠죠. 그들이 뭐 했다? 도와줬죠? 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퍼즐 해결하는 것을, 수수께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줬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와 내가 봤는데 뭘 봤어요? 네. 물방울들이 뭐하고 있는 물방울? Falling on my left hand. 내 왼손에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들을 지켜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다른 답도 가능한 건 뭐가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다른 답도 가능한 건 몇 개가 있는지. 여기에 없는 답도 가능한 건 몇 개가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다 했죠? 세렸죠? 몇 개인지. 그쵸? 네. 그럼 이제 손가락 딱 들어서 펼칩니다. 몇 개인지. 그쵸? 그쵸? 틀어 빨리. 자, 하나, 둘, 셋. 두 개. 두 개. 한 개. 그쵸. 환장하겠네. 자, 토니스 마미 시켰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 마시 말고 뭐 되죠? 안 되는 거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없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표시해야지. 예? 네? 아니야. 아, 그럼 다시 어, 다른 답 가능한 거 다시 다시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 말고 다른 형태, 동사의 다른 형태 가능한 게 몇 개 있냐? 네. 됐어? 네. 뭐 고칠 거야? 네. 몇 개인데? 두 개. 두 개다. 다 두 개야? 다 딱밤 맞으면 되겠네. 오케이, 2번. We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그러면 점프 말고 딴 거 돼? 네. 뭐 되는데? 네. 어? 점핑. 점프밖에 안 되죠. We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안 되죠. 점핑도 안 되죠. 그쵸? 강에 뛰어들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볼 수는 없잖아. 있어요. 응? 그럼 점핑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되죠. 되죠. 됐습니까? 점프되고 점핑되고. 우리는 남자가 강에 뛰어든 볼 수도 있고요. 강에 뛰어들고 있는 남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개수 고칠 거야? 두 개지. 그 다음 My dad had me save water. 아빠가 나한테 물 절약하라고 시켰다. 딴 거 뭐가 돼? Have save 말고. 안 된다? 어, 1번하고 똑같네. 그 다음에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 그들은 그가 퍼즐 해결하는 걸 도왔다. 딴 거 돼? 네. 뭐가 되는데? 안 to solve 밖에 안 되죠. Solving. Solving도 되죠.
그 준서역 동사잖아, 그렇지? 아니, 아니지. 준서역 동사가 사역 동사에 준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 시키다란 동사랑 같은 클럽의 클럽 회비가 100만 원인데. 시키다 뜻이 아니잖아. 내가 사역 동사랑 꼭 시키다란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내가 오럴하는 거. 오럴 명령하다 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는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안 나서 안 냈기 때문에 A가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라는 오럴 A 투두라 했습니다. 내가 사역동사라는 걸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어?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사역동사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그냥 나는 사역동사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 Make have let 준사역동사 help라고 그랬지. 어? Let은 내버려 두다란 뜻이야. 원래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래서 뭐 3번 아 뭐야 4번 어떻게 할까? 어? To solve 말고 딴 거 돼 안 돼? 어? 당연히 solve 되죠. 어? Help A 2도 되고 Help A 2도 된다 했어.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5-1에 A처럼 써도 되고 5-1에 B처럼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준사역 동사라고요. 응? Help A do도 되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형태로 Help A do 사역 동사처럼 이렇게 쓰면 5-3에 B처럼 쓴 거야. 사역 동사 규칙대로. 근데 모두 된다. 지금처럼 Help A to도 된다. 5-3의 A처럼 Help A to, Help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준사역 동사라서. 그래서 얘는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도 되고 They helped him solve the puzzle도 된다. 근데 선택지에 solving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를 수가 없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tched the raindrop falling on my left arm, left hand 말고 뭐 딴 거 되는 거 되는 거 그렇죠. 이거 CJLT 시켜서 fell 해야 되죠. 어? 내가 to 없는 동사 원형이라 그랬어. 어? 그럼 뭐겠어? fall도 되겠지. 어허 이놈들 봐라. 이게 2학기 때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네. 오케이. 밑줄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I saw Emma and Susie. 다음 뭐예요? Go. Go. Out. 그럼 나는 언제 봤어? 과거에 봤죠. 누가 뭐 언제 뭐 하는 것을 Emma와 Susie가 언제 뭐 하는 것을 과거에 나가는 것. 어? 고인데? went 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시제랑 상관없이 동사원형 쓴다 했습니다. 자, 에마와 수지가 봤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수동태 해보자. She made us to keep our desk clean.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She made us keep our desks clean. 이거 승빈아 해석해줘. 숙제 할 때 다 해석해 본 거 아니야? 얘기했는데 그 정확하게 안 돼. 그건 또 뭐야? 왜냐면 시켰다. 우리들의 책상을 깨끗이 만들라고. 여기 또 뭐가 보여? 여기도 조그만 거 뭐 하나 보이지 않나? 뭐가 보여요? Keep our desk clean.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Keep. Keep. 뭐? 그래. Keep A 어떻게 해서 가는데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키다니까. 그녀가 우리한테 시켰대요. 뭐 하라고? 책상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고. Keep our desk clean 하라고 시켰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Jack
felt somebody touch his shoulder. 오케이, 해석. 지금 느꼈다. 어.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만지는 누군가를. 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한데 얘는 그렇게 해석 안 했지 않나? 너 방금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뭐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잭은 누군가가 그의 어깨 만지 느꼈다 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많이 연습하는데? 그가 느꼈대. 누가 뭐 하는 것을, somebody가 touch his shoulder 하는 것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please let me know what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해석.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거 본 적 있지? 네. 어? 본 적 없어? 아니. 중1 때 한 건데? 네. 어, 'Let me introduce myself' 의 뜻이 뭐였어? 내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그럼 introduce의 뜻이 뭐야? 그럼 'Let me introduce'가 그런 뜻이니까 'Let me know'는 뭘까? 나를 내가 아까 전에 let의 뜻이 뭐라 그랬어?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라 그랬지? 그러면 원래 let me introduce는 허락해 주십시오. 응? 그래. 날 좀 허락해 달래.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Let me know. 그러면 내가 뭐 하게 해달란 말이야? 내가 알게 해달라고.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야, 그거. 나한테 좀 알려줘. Let me know. 제발 나한테 좀 알려달래. 뭘 알려달래? 무엇을 해야 될지 나한테 제발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그리고 let me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 Let me는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표현 배웠어. 어? Let me introduce myself. 대화 파트에서 배웠죠. Let me introduce. 그래. 그럼 같은 말 뭐겠어? May I know what to do? 하고 갔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let me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그쵸. 아까 전에 3종 세트. May I know? Can I know? Could I know?는 물음표잖아. 근데 얘는 마침표로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다고. 내가 뭐뭐 하게 요청할 때 쓰는 거다. 내가 뭐 하게 해주십시오. Let me know.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이. 아, 이거 이놈들 안 되겠는데. What to do에 대한 얘기 해줘. 조동사 뒤에 투두도 오고 참 신기하다. 응? 반응하십니다. 오, 파워 블로거한테 전화 왔어. 어? 어. 어? 어? 장박 하겠대. 장박이요? 장박. 그게 뭐예요? 올해, 그러니까 자기 캠핑 많이 다녀봤잖아. 그러면 그거 켰다 접었. 폈다 접었다 하기 귀찮잖아. 어떤 사람들은 몇 달씩 그냥 와가지고 펼쳐놓고 쓰고 그래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주말마다 와서 쓰든 뭐 주중에 와서 쓰든 뭐. 그러니까 별장이 별장. 아. 별장 개념. 쌍값에 별장 있는 자기 정리해놓고. 그 뭐야 장박은 안 하셔? 너희 그 뭐야 이모신가? 어? 그냥 바로 쳤다가 고치고 그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힘드셔서. 재밌으시지 그래. 재밌지 그래. 나도 재밌어서 계속 하는데 뭐. 오케이 그렇구요. 자 지금 그러면 내가 일단 B에서 뭔 얘기할 것 같아. B에 1, 2, 3, 4에서 뭔 얘기할 것 같아. 다른 버전 가능한 거 몇 개이냐 하겠지. 다른 버전 가능한 거 됐습니까? B에 1, 2, 3, 4 다른 표현이 가능한 거 몇 개 있는지 봤죠? 그쵸? 근데 또 손가락 올리고 다 정한 사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야 뭐 이제 똑바로 똑게야 오케이 그럼 몇 번 몇 번이죠 다른 버전 가능한 게? 1번 3번 1번 3번의 공통점은? 그 지각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I saw Emma and Suji going out 나가고 외출 중인 수지와 Emma를 봤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3번 같은 경우엔 Jack felt somebody touching his shoulder 그의 어깨를 건드리고 있는 누군가를 느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3번 문장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자 3번 문장의 지금 해석은 최근 대충 좀 넘어가라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제가 누군가가 그의 어깨 만지, 느꼈죠. 됐습니까? 그런데, 아잇. 됐습니까? 이걸 한번 정문해볼까? 제기. 네. 잭이 느낀 건 똑같지 않나요? 잭 felt his shoulder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고? 왜 터치스야? 그의 어깨가 만져졌대 이거니까 원래는 그래서 his shoulder가 터치를 합니까? 터치를 당합니까? 당하죠. somebody가 터치를 여기 someone이었나? 어, somebody가 터치를 합니까? 터치를 당합니까? 해요. 위에 문장 또 써야 돼? 써주지 뭐. Jack felt.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처럼 막 열심히 공부한답시고 어 이거 지각동사 목적어 그럼 동사 원형이나 ing지 수학 공식처럼 하면 틀린다고 어떤 경우에 자 어떤 경우에 이게 맞냐 이게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면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뭐뭐 하는 중인이란 ing 형태가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 목적어 뭐가 나와있어? his shoulder가 나와있고 his shoulder가 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터치를 당하는 수동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야? 어떤 시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오케이 누가 더 아이가 뭐 할래? 뭐 쓴 거 세 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Let's 할래? Let's은 그냥 허락했다니까 안 어울리고 Have 아니면 Make 중에 made. 하나 Make 알았어 Made 할게 그 다음 뭐 쓸래? 내가 시켰잖아 그럼 시키면 시킴을 받는 사람 힘이 올 거고 그 다음에 Fix Car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것도 똑같죠? 그쵸 난 내 차가 그에 의해서 수리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I made. 일단 내가 시킨 건 똑같잖아. 네. 그 다음 what? My car. My car.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여기에 he가 fix를 해, fix를 당해. 해요. 네가 fix. 아저씨 누워 계세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얘가 이걸 하는 관계, 이걸 보고 능동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 수동태 배우면서. 얘가 이걸 하니까, 이 he가 fix를 하니까 이때는 어? 여기 사역동사네? 그러니까 to do는 못 쓰고 do를 써야 된다고. 근데 여기 뭐가 왔냐면 차가 왔어. 그럼 차가 고칩니까? 차가 고치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차가 다 뭐 자동차 정비소 갔더니 버스가 막 트럭 막 고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카가 픽스를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PP형이 와야 된다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또 필기 과항 또 열심히 필기하고 계십니다. 머리 아프게 선생님 진짜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열이 재웠단 말이에요? 46도예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근데 진짜 만지려 엄청 뜨거워요. 조금만 더 오르면 그치? 안 할 수 있는데. 오, 큰일 났다. 아까 내가 해야 될 일 뭐 써놨는데. 맞다. 어디 갔지? 어. 뭐가 있어? 이건가? 요거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라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뭔 소리 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해야 되겠네요. 에나가 보이고 끝에 for help가 보이고 그 다음에 someone이 있고 ask가 있고 heard가 있으면 누가 에나가 뭐 했단 얘기부터 시작. 들었다. 들었죠. 뭘 들었겠어? Someone. 누군가가 나는. 그렇죠. 누군가가 도움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다? 에나 heard. Someone ask for help. 됐습니까? 자, ask for 뭐 하다? 요청하다 입니다. 됐습니까? ask 물어, ask 뭐 여러가지 뜻 많네요.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for 어떤 것, 어떤 것을 내놔 라고 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건 이번은 니가 뭐 했니? 니가 봤니겠죠.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을 my brother가 오토바이 타는 것을 완성시키면 see my brother ride a motorcycle. Did you see my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엄마가 뭐 한다는 얘기일까? 엄마가? 그렇죠. 니네 집 엄마도 맨날 그러잖아. 시키죠. 누구한테 시켜요? 그렇죠. 우리한테 시키죠. 뭐하라고 시켰어요? 여기서 꽃에 물 주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시킵니다. 아, makes 네. 누구한테? us한테 뭐하라고? what are the flowers? Okay. mom makes us what are the flowers? 그 다음에 그는 뭐 해야만 한다겠네요. 그는 뭐 해야만 한다겠어요? 허락해야만 한다. 내버려 둬야만 한다. 누구를? 그 아이를 뭐하도록? 집에 돌아가도록. 납치범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버려 둬야만, 허락해야만 합니다. He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납치범한테 전화 오면 뭐라 그러겠어? You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이러겠죠. 납치범한테 전화 오면 You should go back the, 아니, You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어? 내가 방금 뭐라 그런 건데? 납치범한테 전화가 오면 저렇게 말해. You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이라고 말하겠죠. 아이가 집에 되돌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허락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아. 이제 알았잖아, 눈치가.
Let's는 뭐 해주린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겠죠. 네. 명령문이고요. 명령문인데 5-3의 B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 뭐 하자는 얘기겠어? 우리가 옮기자. 됐습니까? 뭘 옮기자?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돕자네요. 미안. 돕자. 누가 뭐 하는 것을? 보이가 상자 옮기는 것을. 우리 도와주자. Let's help. 누구를? 더 보이가 하는 행동. Carry the boxes. Let's help the boy carry the boxes. 보이가 바위처럼 보이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 또 다른 버전 가능한 거 몇 개인지. Let's help the boy carry the boxes. 됐습니까? 개수 세렸죠? 네. 아직 안 됐습니까? 또 다른 버전. 지민이는 됐고. 지민이 됐어? 네. 됐고? 됐어?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안 보여. 둘, 셋, 셋.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몇 번인지 하나씩 볼까? 몇 번 하고? 1번, 1번 하고? 2번, 2번 하고? 5번. 5번. 그쵸? 넌 몇 번을 빼먹었니? 5번. 비슷한 거 방금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어? 한 7분쯤 전에 비슷한 거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은 똑같은 이유죠? 네. 그쵸? 여기에 있는 hold하고 sit. 우사니까 asking 되고, 그 다음에 riding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나의 브라더를 반디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인 서먼의 소리를 들었다 되고요. 그러면 5번은 캐리도 되고 뭐도 되고? 투 캐리도 되잖아. 왜 그렇다? 헬프 A 두랑 헬프 A 투두 준사역 동사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도 되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그에게 네이자를 고치게 했다. 딱 봐도 시제는 과거니까 I가 had him fix my chair.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문장 뭐하라고 할 것 같아? 목적어를 딴 걸로 바꾸라고 얘기하겠죠. 지금은 이 문장은 목적어가 뭐야? 힘이고 fix the chair, fix my chair를 보고 목적어 구어라 그러죠? 근데 목적어를 딴 걸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 하도록 해주세요. 목적어를 딴 걸로 바꿔달라고. 그렇지, 눈치 빠르네. 그럼 my chair 하면 나는 내 의자가 고쳐지도록 했다란 말을 만들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걸 봤대.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her, mommy 뭐 했어요? So 했죠. Whom, her, wash the dishes. 아이고 바로 하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이렇게 생긴 거 만날 거잖아. 그쵸? 교과서에 내가 얘가 맞게, 얘가 맞게, 얘가 맞네, 얘가 맞게 이러면 알맞은 거 다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도 목적어를 한번 바꿔볼까? 얘도 목적어 바꿀 수 있잖아. 목적어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요 fix라는 동사 뒤에 얘가 있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wash라는 동사 뒤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요? 네. 알았어. 그래서 뭐 삐졌어. I had what? My chair. 뭐? Fixed. 그렇죠. Fixed by 이거 어디서 이거 지금 뭐만 없을 뿐이야. 이거 이 앞에 be 동사 그렇죠. was만 없을 뿐이죠. 수동태의 일부죠 이게 결국은. 됐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아요. her mommy 뭐 했어? so 했어. 이번엔 그녀를 본 게 아니고 접시를 본 거죠. the dishes.
그럼 디지가 와시를 하는 거야? 와시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washed by her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네. 됐습니까? 네. 따질 건 얘가 얘를 하는지 얘가 얘를 당하는지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됐습니까? 그 자 이거 가지고 그러면 I had him fix my car so he was fixed 야 he fixed 야 자 얘랑 얘랑 쳐다보고 so he fixed 가 되잖아. 그걸 보고 능동이라고 하는 거야. 밑에 문장 볼까? I had my chair fixed by him so my chair was fixed by him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얘가 없으면 뭔 소리가 되느냐. 그래서 의자가 고쳤대. 의자가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를 보고는 수동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so she washed. 그래서 그녀가 더 디시 설거지 했다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겠어? So the dishes were washed. 씻어졌다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쭉 바로 가볼게요. 이제 정리 파트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너무 할 거. 정리하는 파트. 정리는 할 수 있잖아. 괜찮아. 왜 이렇게 좋아해? 저 그거 없어. 어쩔 수. 집에 있어. 집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응? 이놈의 시계. 밥막불가? 밥막불가? 과자 들고 와서 음료수랑 먹었어. 아. 창문 다 담요로 다 가리고. 아 그래서 너 그거 문이 이렇게. 오 키 크겠다 우리 지민이. 건강해지고. 끝났어요. 이놈 시계야. 진짜 급식이 진짜 왜 가리가 없어요. 급식은 다 그래. 김치 안 먹어. 김치도 맛있어. 그치. 자 정리는 해야죠. 자 1, 2형식 한꺼번에 하는데요. 나눠서 얘기해야 되겠죠. 1형식은 뭐 빼고는 누가다 빼고는 전부다 when, where, how, why만 남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2형식은 우리말에 없는 무슨 어? 보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됐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주격 보호입니다. 왜 주격 보호가 존재한다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던 또는 주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보호가 존재해서 그래서 무슨 보호와 재료로 얘기하면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와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고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고 거기에서 이제 살짝 삐져나온 게 감각동사 그 다음에 이런 동사 그렇지 어 grow부터 생각났어? 그렇죠 get, grow, become, turn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간다 이런 동사들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형식은 주어와 동사 문장의 이 파트 문장의 형식 전체를 얘기할 때 문장은 뭐랑 뭐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 성분과 구성 성분과 그 다음에 무슨 어 수식어 수식어는 when, where, how, why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요 구성 성분은 주, 동, 보, 목보 할까요? 네. 주동, 목보를 얘기한다 동사 빼고 주목보는 공통점이 있으니 전부 다 재료가 뭐다? 명사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다. 됐습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그래서 가장 척추뼈가 되는 게 동사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으면 뭐 특별히 도치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 도치는 여러분이 중3 때 배울 예정이고요.
그런 문장이 아닐 때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나 보호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목적어인지 보호인지는 그 동사를 빼버리고 이 동사를 빼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보호다. 됐습니까? He looks like a dog.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방금? 그렇죠. 그건 개 닮았다. 됐습니까? 개 닮았길래 그렇죠? 정체를 봤더니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더라? 개더라. 됐습니까? 자, 아무래도 개를 닮았는데 했더니 이제 모자 탁 벗겨 봤더니 그렇죠? 개 여러 마리가 이렇게 딱 해갖고 위에 옷 입고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걸 이런 관계일 때는 보호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일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는 개를 좋아한다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때문에 이럴 때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girl smiles brightly.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a girl smile? 어떤 식으로 미소 짓니? 밝게 미소 짓는다. 그러니까 밝게 미소 짓는데 기분은 더러울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뭐 그 전화 상담원들. 그렇죠?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렇죠?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네네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래야지. 아이씨 나 오늘 기분이 역같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she is bright는 아닌 거죠 지금. she is bright 상태가 아니라도 어찌 미소 짓는다? 밝게 미소 짓는다. 얘가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스마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형식이 아니고 1형식이다. 그 다음에 달핀스가 뭐 한다? live 한다. 어떤 질문? 그래서 1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보호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형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는데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 보호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왜 하느냐. 여기에 오는 어떤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주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she is a musician. 그녀는 음악가고 the plan sounds perfect. 그 계획은 어때 들린다? 완벽하게 들린다. 얘가 보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녀는 음악가 그 계획은 완벽해 성립하죠. 그러니까 수학 기호의 등호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 주격 보호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문장이 2형식 문장이다. 뭐 sounds 해도 되고 또 is를 써도 상관없겠죠. The sound, the plan is perfect. 그 계획은 완벽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is가 결국 수학의 등호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동사인 겁니다. 네, 감각적으로 이 형 보호가 온다. 그래서 뭐 the bread smells nice야, nicely야. Nice.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먹어봤더니 it is nice까지 가능하니까 it is nicely는 존재하지 않죠. 됐습니까? She is happily 이런 거 없죠. You look happy, you are happy. 됐습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 자리에 nicely 따위가 와서는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where이 올 거냐 굿이 올 거냐를 물어본다면 굿이 올 자리야 where이야? 굿이죠. 굿은 형동사 where은 굿의 부사형 불규칙 부사형이죠.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데 굿과 where은 불규칙 부사관계라고 합니다. 자 3형식 4형식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3형식과 4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면 3형식. 동사가 목적어 두 개 가지면 그러면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불린 애들? 타동. 수여동사. 됐습니까? 수여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한 개라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 배웠죠? 분수.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라고 여기다가 B라고 할 건데 여기다가 수여동사라고 쓸까 타동사라고 쓸까 여기다가 타동사라고 쓰겠죠.
그럼 여기다 뭐라 그랬어? 수요 동사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목적어를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해준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give 같은 애들을 보고 수요 동사라고 한다. 이 개쉐킹.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주동 목이죠. 맨날 선생님이 끝을 누가다 묻고 나서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다 my sister가 likes 하죠. what chocolate cake. chocolate cake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보고는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수여 동사라고 불러줘야 한다. 그래서 whom이 오고 그 다음에 what이 오는 형태로 돼 있을 땐 사형식인데 얘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 whom에 대한 대답을 to whom, for whom, of whom 식으로 바꾸면 삼형식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누가 다 my aunt가 뭐 했어요? boat 했죠? whom? me, what? a bike. 됐습니까?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오케이. 받은 사람 me 맞고 주어진 물건 bike 맞다면 얘가 수여동사인 거고 지금 사형식인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삼형식 바꾸는 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는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일 때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what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붙이고 전치사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whom을 갖다 붙인다. 그래, 얘를 무조건 뭐 외워가지고 뭐 give the end to, by the end for, 뭐 ask the end of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일단 전치사 to 쓰는 애들은 뭐가 있다? give, send, tell, lend, show, teach, write 대부분이로 그 다음에 buy, make, get, cook은 for 쓰고 그러면 여기에 get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 써줄래? 어이구 눈치 빠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 여기 또 require, inquire ask나 inquire는 뭐다? of다 됐습니까? require는 require의 뜻도 가르쳐줬죠? 기억 나십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렇죠. 요구하다죠.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힘들어 죽겠어.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뭐 바꾸지 뭐. 두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보지 않았냐? 그냥 표정사가 있겠네요. 예,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진짜요? 예. 네. 있어요 지금. 네. 뭐 그걸 다 할 거 같아. 쌤 그러면 이거 형식 끝내면 이제 저거해요? 예. 학교에서 수업 시작했지?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 뭐 한다고? 벌써 이제 막 본문 들어가요. 벌써? 네? 오가 본문을 들어갔어 니들은? 아직 저거